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제품 소개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박스가 어떤가요?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애플에서 나온 새로운 맥북 에어 M2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장비를 먼저 살까 그러다가 맥북 에어가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달인가요? 지난달에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낼름 예약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막 도착을 해서 제가 부랴부랴 오픈박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 주문하고 나서 이 해외 블로거나 혹은 국내 유튜버들도 마찬가지로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제품 받아보기 전에 먼저 리뷰들이 막 올라왔는데 M2 맥북 에어는 사지 마라 이런 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이 제품을 왜 사지 말라고 그러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 열어보면 좀 알겠죠. 물론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우려는 뭐 내심 이해는 갑니다. 스펙이나 공개된 자료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첫 번째로 M2의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SSD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256이 싱글로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전 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 라는 게 지배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기 좋은 거는 차라리 M1 맥북 에어를 사거나 맥북 프로가 훨씬 낫지 않냐, 이게 전반적인 유튜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질렀습니다. 질른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이런 노트북을 구매할 때 필요하면 삽니다. 필요할 때 사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매할 때의 전제 조건은 필요할 때 사되 그때 나와 있는 가장 최신형을 삽니다. 그리고 2-3년 쓰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기종이 나오거나 뭐 좀 더 사고 싶은 매력 있는 기종이 나오면 그때 중고로 팔고 기변을 하죠. 애플은 한 2-3년 정도 쓰고 기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남들보다 빨리 쓴다는 재미도 있고 한 2-3년 남들보다 빨리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2-3년 정도 지나도 리테일 밸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팔고 또 새로운 기종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느리지 않고 당시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맥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질렀고요. 두 번째는 저는 궁금한 게 새로운 디자인이 궁금했어요. 맥북 에어의 디자인이 꽤 오랫동안 유지됐거든요. 물론 약간 마이너한 변화는 있었지만 디자인이 꽤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저는 좀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으니까 그 디자인이 어떤지, 들고 다니는 실용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서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직은 뭐 지금 맥북 시리즈에서는 OLE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OLED가 들어가 있는 노트북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는 없지만 먼저 공개된 애플의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모니터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사지 말라는 거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일단 우리 그 당근조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스펙 보기를 먼저 할게요. 물론 이 노트북 스펙 보기 하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한번 제가 쭉 보면서 관심 있게 체크하고 있는 부분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맥북 에어 M2 칩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일단 제가 에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가볍다는 겁니다. 들고 다니기 좋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노트북이기 때문에 뭐 하드한 작업은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하면 되잖아요. 뭐 배터리 18시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맥북 프로가 조금 더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맥북 프로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18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약간 가볍지만 그 약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저는 맥북 에어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펜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조용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목표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드한 작업을 노트북에서 하진 않기 때문에 글 쓰거나 자료 올리거나 소셜 네트워크 하거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맥북 에어를
선택했어요. 아,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요겁니다.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 요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물론 레티나 디스플레이고 백라이트 방식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건 전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술은 중요하고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건 좋지만 제 눈으로 봤을 때 품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요 놈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그 컨퍼런스 콜이나 혹은 줌이나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앞면 카메라, 앞면 마이크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있어서도 조금 개선됐으니까 그것도 기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짜자자잔 나왔는데요. 물론 여기 가격이 169만원이라고 되는데 169만원 엔트리는 거의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저는 하드디스크만 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조금 이따 스펙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킬로그램은 1.24kg 무게 좋죠. 더 가벼운 노트북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PC는 저한테는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께는 1.13cm 두께는 조금 아쉽긴 해요. 여기 좀 밑에 툭 튀어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따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맥세이프. 아, 요거 참 좋은 기능이긴 한데 저는 좀 아쉽기도 해요. 왜냐면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USB-C를 밀기로 했으면 차라리 USB-C를 유지하면서 맥세이브가 되는 그런 기능들, 이런 케이블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시도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아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색깔은 미드나이트. 이 짙은 색깔이 좋아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M2. M2 CPU. 이 M2 CPU가 M1보다 나아졌다라고는 하는데 다들 얘기하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걸 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두고 보죠.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칩의 성능은 좋은데 이 성능을 쓰려면 업그레이드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름다운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잘 버텨줄지, 얼마나 멋있게 색깔을 재현할지, 얼마나 잘 다양하게 여러 계절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구매했습니다. 마이크, 전면 카메라, 공간 스피커, 터치 아이디. 터치 아이디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 편함을 잊지 못하시죠. 정말로 편해요. 그리고 커넥션. 커넥션은 조금 아쉽긴 해요. 이 썬더볼트 포트가 하나 정도만 더 있어도 반대쪽에도 하나 있으면 좀 편할 텐데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이 나오는데요. 제품 사양을 한번 보죠. 일단 제가 선택한 거는 이 두 번째 모델입니다. M2 8코어 CPU에 10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 100기가 퍼 세크 메모리 대역폭, 요거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요걸 선택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GPU 코어가 두 개 더 있는 거 외에는 전 모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데요. 얘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얘를 디폴트로 선택하면 메모리가 조금 더 들어가요. 메모리가 아니라 하드디스크네. 하드디스크가 512가 들어갑니다. 저는 하드디스크가 중요하거든요. 들고 다니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서 512는 돼야지 256은 너무 작고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동일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니트 밝기. 500니트 밝기는 모니터로는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작은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 밝게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닐 거예요. 물론 이 밝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그렇게 버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500니트 밝기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쓰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할 때의 밝기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외부에서 쓰거나 밝은 데서 썼을 때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위해서는 밝으면 밝을수록 좋은데 이게 밝으면 또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지고 전기를 많이 먹고 열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색역역, 광색역이라는 거죠. P3 지원하는 거. 이건 애플이 계속 그 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좀 걱정스러운 건 요 색을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 요게 좀 궁금한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트루톤 기술. 이거야 아주 뭐 훌륭해져 애플이. 그 다음에 배터리는 애플 TV 앱이나 동영상 재생은 최대 18시간, 그 다음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면 15시간, 그리고 뭐 이런 아답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더라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골라 쓰시면 되겠죠. 어떤 유튜버들은 뭐 이걸 사라 저걸 사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 개의치 않고 디폴트로 주로 삽니다. 이런 것들. 연결 포트는 맥세이프 3,
충전 포트가 있고요. 이게 아마 맥세이프트 기존 거보다는 좀 얇아진 것 같긴 하는데 한번 보죠. 그 다음에 3.5mm 헤드폰 잭. 요거는 왜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루투스가 요즘 많은데 굳이 이 유선을 쓰는 이유가, 뭐 이 모니터링 그 용으로 쓰는 큰 헤드폰을 써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어쨌거나 썬더볼트 USB 4 포트가 두 개.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트 겸용이고요. 그 다음에 썬더볼트 3, 그 다음에 USB 4, 그 다음에 USB 3.1 이렇게 지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결하는 포트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메모리는 8기가가 기본인데 요 16기가 정도는 업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많아요.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뭐 멀티태스킹을 하거나 좀 파워풀하게 쓰고 싶으면 16기가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용도로 쓰거든요. 노트북은 들고 다니기 위한 거지 하드한 작업을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물론 현장에서 써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거보다는 제가 생각엔 맥북 프로 16인치 이런 모델이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메모리가 8기가 정도만 돼도 크게 부하가 걸릴 일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8기가 그대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저장장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2기가는 돼야 제가 쓰는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서 조금 여유있게 512기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백라이트 키보드, 터치 아이디, 주변광 센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돼 있죠.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와이파이 뭐가 많네요. 요즘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요즘은 신경 안 쓰고 쓰죠. 웬만큼 속도 나오니까 그냥 사다 그냥 꽂아서 연결해서 쓰니까 그렇고요. 카메라 앞면 전면 카메라가 화질이 좋아진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내장 스피커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대요. 우와, 지향성 빔폼임을 자랑하는 3 마이크 어레이. 이거 뭐 얘기만 들으면 뭐 완벽한 장비인 것 같아요. 10억 색상 엄청난 것 같죠. 근데 이게 물론 10억 색상이 재현돼서 좋을 것 같지만 사람 눈으로 이걸 세세하게 다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라데이션이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보이느냐의 관건이긴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10억 색상까지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수치적인 노름이기도 합니다. 수치적으로 디지털에서 조금 더 많이 뿌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장 디스플레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외장 디스플레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B-C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포트로 출력한대요. USB-C가 대역폭이 상당히 넓어서요. 디스플레이 포트로 쓰기에도 적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맥에서 나오는 모든 장비들은 디스플레이 포트를 HDMI, 그 다음에 USB-C 요 두 개로 통일하는 경향이 있어요. HDMI는 어쩔 수 없이 산업 표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B-C는 이제 신규로 등장하는 그런 산업 표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돌비 비전하고 HDR10이 지원되는 HDR 모드가 지원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디스플레이 한계 때문에 100%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드로 제작되어 있는 컨텐츠를 볼 때 어느 정도 유사성 있게 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지원이 안 되는 형태라면 아마 디스플레이에서 보실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태가 될 겁니다. 요 돌비 비전이나 HDR10, HLG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볼 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용환경, 크기 요거 한번 꺼내서 보고 싶네요. 진짜 모양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애플은 정말 스펙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대부분 스펙 보기 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아주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복잡한 그런 수식들로 막 모든 기능을 다 나열하려고 애쓰는데 애플은 정말로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던져주는 재주가 있습니다. 자, 제품 봐야죠. 짜잔. 자, 애플 제품을 뜯을 때는 칼이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오! 가운데 여기 이 제품이 있어요. 우에! 오! 요번에도 펼쳐지는 박스를, 박스 개발에 진심인 애플입니다. 진짜로. 짜잔! 요거예요. 오! 좀 묵직한데요? 박스가? 생각보다? 전형적인 하얀 박스죠. 그 다음에 요렇게 열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나 애플은 뜯기 좋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볼까요? 오! 이거 너무 좋아. 색깔 보세요, 색깔. 제가 선택한 거는 맥북 에어 13.6인치.
오우, 13인치가 아니에요. 0.6인치나 더 있네. CPU 10개 코어짜리 8C, 10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8기가 5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기가 통합 메모리에 512 SSD 놈입니다. 볼까요? 박스. 오, 이거 뭐죠? 가운데 뭐가 있는데? 가운데 이거 닦는 천이 여기 들어가 있나? 일단 빼보죠. 오, 요거는 요건 조금 이따 열고요. 박스 먼저 보죠. 요게 케이블입니다. 아, 이 천으로 돼, 패브릭으로 돼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종이로 이렇게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얇아진 것 같아요. 분명히 얇아졌습니다. 이건 되게 얇아졌어요. 맥세이브 자체가. 이쪽은 USB-C 타입으로 간단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요거는 뭐 뻔하죠. 매뉴얼. 오, 미드나잇 스티커예요. 스티커 색깔도 미드나잇입니다. 블랙에 가까운. 스티커에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스티커 이쁘네요. 충전기는 요거 요걸로 샀어요. 그냥 기본 디폴트였는데. 아, 이제 이것도 비닐이 아니라 종이로 했네요. 두 포트 돼 있는 거. 저는 두 포트 돼 있는 걸로 구매했습니다. 35W USB-C 파워 커넥터입니다. 우리 중요한 거 이거 봐야지. 이거. 짜잔. 오, 예뻐. 색깔 아주 예뻐요. 각진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이것도 맥북 에어거든요. 사이즈로 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두께는, 아, 두께가 약간 얇네요. 얘가 밑에도 거의 동일하고요. 위쪽은 예전 게 조금 더 높고 지금 건 낮아요. 두께 차이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요 밑에 튀어나온 게 거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거슬리지 않은데요? 살짝 나와서 모양이 좀 밋밋해져서 각진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네요. 열어보죠. 짜잔.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보이시나요? 오, 화면 봐요. 화면 예쁜데? 안녕하세요. 이 화면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헬로우. 보시죠?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화면을 캡처할 방법이 없네요. 화면 캡처를 위해서 제가 잠깐 끊고 카메라 한 대를 더 설치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한번 보죠. 한국어를 사용하려면 리턴 네, 한국어요. 대한민국을 선택해야겠죠. 아, 이건 진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슴이 설레요. 처음 세팅할 때는. 오, 화질이 정말 깔끔한데요, 화면이. 아, 참. 와이파이를 일단 연결을 해줘야겠죠. 색깔이 미드나잇이긴 한데요, 거의 블랙에 가까워요. 약간 스페이스 그레이에다가 푸른기를 살짝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 아쉬운 건 터치패드랑 이 알루미늄이랑 색깔이 조금 달라요. 약간 마젠타가 더 껴있는 것 같아요. 터치패드가 약간 보랏빛에 가깝게. 물론 이제 반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요소는. 오, 잘 어울립니다. 예뻐요.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하지 말죠. 그 다음에 애플 아이디는 뭘로 할 거고요. 기밀번호가 뭐였더라? 아하, 이중 인증이 필요하네요. 인증했고요. 계정을 생성하고요. 자,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케이블이 둘이 묵직해요. 아, 이거 줄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팔겠죠? 비싸게. 일단 맥세이프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야, 이거 뭐야? 맥세이프가 옛날보다 더 세진 것 같아요. 오, 이거 기스 좀 날 것 같은데요? 너무 세서. 전원을 연결해 주죠. 그럼 좀 더 나아질 테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원을 연결하니까 작업실이 그라운딩이 잘 안 돼 있어서 얘를 연결하니까 이쪽에 살짝 정전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팜넷에 정전기까지는 아니고 약간 뭔가 땡겨지는 그런 느낌 좀 있긴 해요. 뭐 그렇다고 전기가 올라서 따끔따끔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현재 위치를 이용해서. 오, 바로 잡아주네요. 대한민국을 시간대 잡았고요. 터치 아이디 해야죠. 손가락 올려놓기. 터치 아이디가 전에 있었던 것보다 좀 커서, 터치 아이디가 좀 커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빌렸었던 맥북 에어보다 조금 더 낫네요. 따란, 되었네요. 떴습니다. 자, 이제 뭘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스펙을 봐야겠죠. 스펙 맥 OS M2 8기가 디스플레이는 레티나 2560x1664 14인치인데 2560 생각보다 디테일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모니터니까 에이조 모니터 테스트 프로그램을 좀 띄워볼게요. 스타트. 오, 디테일 좋아요. 되게 짱짱한데요? 샤프니스도 좋고 번짐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세로 라인이나 이런 것도 깔끔히 나오고 블랙 깔끔하네요. 오, 블랙 이상 없고요. 화이트 이상 없습니다. 유니포밀러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 쪽에 약간 음영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노트북에서 뭐 무리죠. 이것까지 깔끔하게 나오기는. 레드, 그린, 블루, 그레이. 하단 쪽에 약간 이렇게 얼룩이 올라옵니다. 약간 어두워요. 테두리 쪽은 그나마 조금 난데 위아래는 좀 난데 밑에 쪽은 살짝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네요. 섀도우로가 좀 어두워지면 괜찮은데 조금 밝아지면 여기랑 이쪽에 살짝 아래쪽에 살짝 좀 생기네요. 컬러 이건 뭐 별로 볼 필요 없고요. 요게 중요하죠. 그라데이션. 조명 조건 때문에 자세히 안 보이는데요. 오, 훌륭합니다. 이거 좀 측정해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섀도우까지 개조가 아주 잘 나와요. 이게 이 그라데이션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 나올 때 중간에 색깔 끼는 것도 조금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명료하게 구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모니터에서 안 좋은 문제인데요. 일단 색깔이 끼는 문제는 딱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균일한 형태고요. 지금 색깔이 약간 푸른기가 도는 것 같긴 하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지금 트루톤 컬러가 켜져 있어서 이 조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라데이션은 음영부의 재현성이 아주 좋아요. 블랙에 이렇게 이쪽 끝에 개조가 하나하나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까지 다 살아있는 거 보니까 암만 해도 이게 밝기가 좀 좋은 모니터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요거를 좀 개조를 나눠볼까요? 256 스텝은 그냥 기본이고 훌륭하네요. 이 정도면 음영 재현성이 좋아요. 블랙 재현성이 상당히 좋네요. 역시 밝은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도 아주 선명해요. 이 정도면 블랙 화이트도 그렇고 뭐 해상도가 좀 받쳐주니까. 그 다음에 뷰 앵글 잠만은 1.8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게임하는 건 모르겠는데 실생활에 하는 거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모니터는 이렇게 테스트가 끝났어요. 이거 훌륭한데요? 뭘 테스트 해볼까요? 얘는 꺼져버렸어요. 왜 너 꺼지니? 벤치마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디스크 스피드 이걸 한번 해보죠. 라이팅 속도는 2300Mbps 되고요. 그 다음에 리딩은 2700Mbps. 이거 뭐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데 속도가 꽤 나오네요. 2000Mbps면 속도가 생각보다 훌륭한데요.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데 허허. 이거 제가 두 대를 동시에 지금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요. 디스크 스피드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M1이 더 빠릅니다. 뭐야 이거. 야씨 너무하잖아. 스펙상으로는 얘네 둘이 동일하거든요. 물론 속도가 완벽하게 얘가 빠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주 약간 차이가 나는데 라이팅 속도가 맥북 에어가 조금 더 나요. 속도가 아 요거 괜히 테스트 해봤나? 마음이 울적하네. 이것저것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만 보고요. 아쉽지만 얘는 그만 보고요. 그러면 시네벤치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일단 멀티코어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아하, 새로 나온 맥2는요, 스코어 포인트가 7406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는 좀 더 돌아갈 것 같아요. 얘는 거기까지 안 나올 것 같아요. 7000 초반대나 아니면 6000 후반대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M1에 대한 결과는 6814포인트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럼 일단 뭐 M2가 좀 더 낫다는 건 확실하네요. 아주 약간이지만. 그래서 시네벤치는 그렇게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정도 보면 테스트는 다 됐겠죠? 어도비도 깔아야 되니까 어도비를 한번 깔아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포토샵 메뉴가 위에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 노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깔았는데 한글 버전을 까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그래서 영문 버전을 다시 깔았더니
드디어 그걸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맨 위에 노치 메뉴가 이렇게 건너뛰어요. 중간에 노치만큼 표시가 안 되네요, 메뉴가. 아,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이건 OS가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로 따진다고 그러면 M1이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써야 된다라고 설정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M1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렴하거든요. 조금 저렴하죠. 그래서 아마 뭐 중고나 이런 걸 구매하셔도 꽤 괜찮을 겁니다. 근데 저처럼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종을 써보시고 싶다,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야죠.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뭐 테스트해보시고 싶은 것들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질문 올려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